1946년 10월 항쟁 뒤부터 1950년 한국전쟁 때까지 희생당한 민간인을 추모하는 위령탑이 대구에 세워집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한 지 10년 만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1일, 미군정이 식량을 강제로 공출하고 친일 관리를 고용, 토지개혁도 지연하자 노동자와 시민들은 대구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섰습니다. 이 시위는 인근 경북은 물론 전국으로 퍼져 최소 수백 명이 숨진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빨개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보는 눈이 아주 어머니 저는 철이 없어 몰랐지만은 어머니는 그런 걸 느끼시고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어떤 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에 10월 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일부를 진상 규명하고 위령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 뒤 10년 만에 10월 항쟁 등을 추모하는 위령탑이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원에 이달 말 준공됩니다. 높이 5m, 길이 13m입니다. 위령탑이 들어선 이곳 가창골 일대는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던 10월 항쟁 민간인들과 국민보도연맹 관련자 등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학살된 곳입니다. 위령탑은 10월 항쟁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정리위가 권고한 6개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72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0월 항쟁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민중 항쟁입니다. 구심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후세들이 10월 항쟁에 대한 그 정신을 새롭게 가지지 않겠나. 위령탑 제막식은 오는 21일에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10월 항쟁 유족들은 추모 사업이 계속 이어져 잘못된 역사가 반복하질 않길 바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빼사무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세요.